얘들아, 시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제 드디어 극한 계산하는 걸 이제 배워. 이게야 시작이야, 진짜. 알았어? 자, 뭐라 적혀 있어? 부정형에? 부정형의 극한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이 뭐야?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를 들자. 부정형을 총 4개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런 거 지난 시간에 계산했었지.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을 해. 그럼 1 대입해. 얼마 나와? 이2 나오는 거 맞아? 와, 안녕하지, 인수분해. 이거 하차공식이니까. 얘도 똑같은 거. 얘도 괜찮죠? 계산하면 얼마나 와? 4 나오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극한은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 1을 뭐 해보는 거야? 대입하는 거지. 대입해봐. 분모가 나와? 0. 0. 분자도? 0. 얘도? 분모가 뭐? 0. 분자도? 0이잖아. 둘 다 지금 똑같이 0분의 0이지. 0분의 0. 근데 얘는 지금 값이 2고, 얘는 값이 4가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형에서 이 부정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똑같은 0분의 0인데, 이거 뭐. 이거 재밌어? 괜찮아? 0분의 0 꼴에서, 얘 0분의 0 꼴이라고 하거든. 너무 재밌어? 0분의 0 꼴에서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우리 이거 풀때 어떻게 했어? 인수분해해서 결국엔 뭘 했니? 약분을 했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유리화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0분의 0 꼴은 무조건 약분이 될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1을 넣었을 때 0 된 이유가 뭐야? 얘 때문에 그런 거지. x 빼기 1 때문에 그렇잖아. 얘도 분자를 1 넣었을 때 0 된 이유가 뭐야? 인수분해 해보면 누구 때문에? x 빼기 1 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1을, 아니, 1 넣었을 때 0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를 제거하고 나면 그때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원리야. 그래서 아무튼 0분의 0 꼴은 뭐가 된다? 약분이 된다. 하기 싫죠? 문제 하나 풀자, 일단. 필수에서 24페이지로 가야 되나? 23페이지를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필수에서 몇 번에? 9번에 3번 하자. 9번에 1, 2번은 뭐? 굉장히 간단한 거야. 3번 세게 해줄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2x분의 루트 4 더하기 x 마이너스 2.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분자에 뭐 있어? 루트 있지, 루트. 근데 우리가 보통은 분모에 루트 있으면 유리화시켜서 분모에 루트 없애잖아. 수학초는 분자에 있어도 유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뭐 곱하면 돼, 루트? 4 더하기 x 더하기 2를 분자 분모에 곱할 거 맞지, 이렇게. 그쵸?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제곱에서 제곱 뺄 거잖아, 합차공식이니까. 그럼 분자에 뭐만 남아? x만 남지, x.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뭐가 된다? 약분되는 거야. 약분하면은 끝나는 거지. 왜냐면 x에다 0 넣었을 때, 잘 봐, 다시 여기를 보는 거야. x에다 0 넣었을 때 뭐가 되고, 분모가? 0 되고, 분자도 뭐가 됐어? 0 됐지. 그 이유가 뭐야? 얘는 얘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유리화하고 보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겠어? 얘랑 얘랑 약분하고, 그치? x에 0 넣어. 여기 얼마야, 그럼? 4. 에다가 2 곱하면 얼마? 8. 8분의 1이라고, 8분의 1. 얘 약분했으니까 1 나온 거야, 약분해서. 됐니? 다음. 두 번째. 부정형에서 이제 무한대고 대 무한대고. 무한대고 대 무한대고는 여러분들, 일단 크게는 유형은 세 가지인데, 알겠어? 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하지? 뭐 2x제곱 더하기 3x분의 뭐 마이너스 7x 뭐 이런 걸로 할까? 뭐 더하기 1까지 할까? 이게 1번 문제야. 그 다음 2번 문제. 또 뭐?
무한대로 갈 때 뭐 2x 제곱 부모는 똑같이 만들자. 대신 여기 4x 제곱 마이너스 8 8만 x 어때? 왜냐면 좀 극단적이어야 이제 이해를 할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부모 똑같이 고정하고 얘 뭐하지? 0. 좀 극단적으로 하자. 0.001 x 세제곱 알겠죠?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지 알지? 분모는 고정인데 분자랑 비교해봤을 때 분모랑 얘는 누가 더 차수가 커? 분모. 얘는 둘이 같고 얘는 결국 뭐 개수는 됐고 분자가 차수가 더 큰 거잖아. 맞지? 여기서 정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냐면 잘 들어야 돼. 항상 분모의 최고차 항을 봐주면 돼. 분모의 최고차 수 정확히 말하면 분모 몇 차야 정하나? 2차지. 분모 최고차 수가 2차인 거잖아. 그래서 분자 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 x제곱으로 나눴어? 얼마? 2. 얘 x제곱으로 나눴어? 얼마야? x분의 3. 잘하네. 여기는 마이너스 x분의 7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죠. x 어디로 보냈나? 무한대. 지난 시간에 배웠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다? 0이다. 잘하네. 무한대분의 상수 뭐다? 0이고 얘도 0이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된 거다? 0이 된 거지. 됐니? 이게 일단 정석풀이고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도 있는데 너네 내가 수학원 아니 언제야? 수학 하인가? 수학 원할 때 같이 먹기도 하고 너네 지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 지수 몰라? 아,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지수는 영어로 파워야. 지수가 파워야. 파워 처음 알았니? 파워가 지수야. 파워는 힘이잖아. 사실상 우리 그냥 한국말로 하면 아 지수도 한국말인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얘랑 얘 지금 둘 다 x 무한대 넣어보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뭐 마이너스 무한대긴 해. 아무튼 그때 여러분들 분모랑 분자 중에 누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올라갈까? 분모랑 분자 중에 분모지. 왜? 분모는 몇 차니까? 2차니까. 분자는 몇 차고? 1차고. 야 심지어 그리고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1차 함수가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 진짜 기울기 엄청 커. 그래봤자 그 언젠가는 어떻게 돼? 2차 함수가 따라잡고 올라갈 수밖에 없지. 기하학적으로. 아니 당연한 거라고. 왜냐면 차수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센 거야. 올라가는 증가율이 훨씬 센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분모는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엄청 큰 무한대인 거고 분자도 똑같이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좀 작은 무한대인 거다. 알겠니? 그래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처럼 취급해서. 야 그럼 사실 이거는 좀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거 답이 얼마겠니? 이런 이런 얼마? 무한대. 얘 지금 분자랑 분모랑 힘이 어때? 힘 똑같지? 그러면 개수만 보는 거야. 2. 만약에 정석대로 풀고 싶다. 그러면 분자 분모 뭐로 나누라고? x제곱으로 나눠. 그럼 얘 날아가죠? 얘 날아가죠?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돼? x분의 8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아무리 커도 x가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항상 얼마니까? 0이니까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애가 뭐다? 2분의 4. 오케이? 그래서 분자 분모랑 차수가 같잖아? 분자 분모? 차수 같으면 뭐만 보면 돼? 개수만 비교하면 끝나. 2분의 4 이렇게 알겠죠? 얘는요? 얘는 뭘까? 3번 뭐? 무한대? 맞아. 얘는 무한대야. 왜냐면 분모는 2차고 분자는 3차니까 분자가 훨씬 빠르게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만약에 못 믿겠으면 뭐 하면 된다고? 분자 분모 뭐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여기는 2 x분의 3 여기는 0.0001x 맞지? 얘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지. 그럼 2분의 얘인데 x가 얼마라고 지금? 무한대잖아. 그럼 2분의 0.0001에다가 어차피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일 거 아니야. 엄청 커지는 거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값도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돈은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휴. 그래서 여러분들 그 25페이지에 필수의 10번에 1, 2, 3번 뭐 비슷한 건 다 했고 4번이랑 5번에다가 별표를 쳐. 필수의 10번에 4번이랑 5번에다가 별표를 쳐. 이거 두 개표 해줄 거거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잘해야 돼, 그리고. 와, 우리 지금 잠시 하나, 둘,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다 하고도 남아. 필수의제 10번에 4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 제곱 루트 씌우고 빼기 1분의 x 2겠군. 답이 2야 사실. 1 여기서 잘 들어. 여기 분모 있잖아, 분모. 여기 x 제곱이면 2차인데 루트 씌워져 있잖아. 그럼 몇 차처럼 행동할까? 1차처럼 행동하는 걸 일단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분모를 1차로 여기고 분자 분모를 x로 나눌 거야. 이게 정석이야 일단. x로 나눠봐. 그럼 얘 뭐 돼? 1. 얘 x로 나누면 잘 봐. 얘부터 쓰자 그냥. x로 나누면 얘는 얘죠? 얘도 됐지. 루트 바깥에 있는 애는 루트 안으로 들어오면 제곱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그럼 얘 x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 루트 안에 있는 거.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그럼 얘 계산하면 얘 뭐 돼? 얘는 루트 x 제곱분의 1 더하기 1. 됐니? 리미트 x 어디로 가 지금?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 얼마로 가 얘? 얘는 0이죠? 얘는 0으로 가죠? 얘는요? 얘도 0으로 가지. 그럼 남는 게 1분의 1이니까 답이 얼마야? 1. 1이지. 야 그럼 질문인데 만약에 여기 x 제곱 있지 얘. 얘 개수가 만약에 2였어 2. 그럼 여기 다 똑같은데 여기만 뭐로 바뀌어? 여기만 2로 바뀌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정답이 뭘까? 루트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때 이 중간 과정 없이 이거 보고 바로 여기로 넘어올 수 있겠니? 이거 보고 이걸 넘어올 수 있어? 왜냐면 분모 몇 차니까. 분모가 1차로 보여야 되잖아. 제곱인데 루트 씌워져 있잖아. 얘 제곱인데 루트 씌워져 있잖아. 그럼 1차처럼 행동한다고. 얘 개수는 얼마고? 2인데 루트 씌워져 있지. 그럼 개수가 얼마야? 루트 2로 보는 거야. 여기 1이. 이게 다야. 이게 그 직관을 갖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뭐 할 때마다 이거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일일이 필수제 10번. 필수제 10번에 5번은 다 똑같거든? 얘만 처음으로 뭐가 나와? 이상해 여기가 뭐라 적혀있어?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쵸? 얘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케이? 정석대로 푸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푸는 것도 알려줄게. 빼기 3 맞지 이거? 여기 4x죠? 오케이?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얘 방금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답이 약간 4 같잖아. 왜냐면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4니까. 근데 4 아니야? 다 마이너스 4야? 왜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무한대라 전체 부호를 봐야 돼서 그래. 일단 정석 풀이 먼저 할게. 기다려 울지마 여러분들. 정석은 뭐냐면은 이제 이걸 알아야 되거든. 이 극한 보내는 얘 있지. 얘 얘도 치환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항상 어디로만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지금 배우는 개념은 얘들아 나중에 미적분 할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 있지.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치환해서 푸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은 모든 문제 다 얘기하는 거야. 모든 문제 다. 알았어? 그냥 그렇게 풀면 다 풀려. 아닌 문제 없어. 여러분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그때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지금 t가 어디로 가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지.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근데 원래 이 오른쪽에는 t가 아니라 누가 들어있어? x 들어있는 거지. 그럼 다시 역으로 치환하면 돼. t가 마이너스 x니까 x는 다시 뭐야? 마이너스 t지.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넣는 거지.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t는 제곱해봤자
치즈볼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치즈 넣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몇이? 3이. 이 다음부터 얘랑 똑같은 거야 이제. 분자 분모를 누구로 나눠? T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T. 그리고 정석대로 풀면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몇 차야 지금? 얘 2차인데 루트 씌워져 있지? 그럼 몇 차처럼 행동해 얘가? 1차. 얘도 지금 1차잖아. 그때 T제곱 배수가 얼마야? 1이지. 루트 씌워져 있잖아. 근데 1에 루트 씌워봤자 얼마지? 1이죠? 얘 계수 얼마? 마이너스 4니까 정답 마이너스 4라고. 알겠니? 근데 여기서 난 조금 까불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잘 봐. 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부호를 봐줘야 돼. 부호를 항상 잘 들어봐 얘들아.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해봐. 2 더하기 무한대지. 그럼 그럼 분모는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무한대죠. 분자는요?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럼 전체 부호 뭐로 가져가야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 상태로 계수 비교하는 거야. 1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하는 거야.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알겠니? 뭐 까불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치환은 해주는 게 정석이고. 다음 PCG 11번 얜 또 부정형 세 번째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근데 사실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제곱 얘들아 힘들죠? 우리 이것까지만 딱 할까? 어때? 좋아요. 좋아? 그래 이것까지만 하고 쉬자. 자 얘들아 정말이야 니가 집중해봐. 무한대 넣어봐.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얘랑 얘 중에 얘는 지금 무한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근데 얘가 더 셀까 얘가 더 셀까? 왼쪽 오른쪽 중에 당연히 얘지. 왜? 차수가 더 크니까. 얘는 엄청 큰 무한대. 얘는 조금 작은 무한대. 알았어? 갖다 빼면 뭐 될 것 같아? 무한대? 맞아 맞아. 알겠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기 싫으면 이거 뭐 해줘야 돼 이거? 이거 뭐 해줘야 돼? 뭐 x제곱 같은 걸로 묶어주거나 막 그래야 돼. x제곱으로 뭐 나눈다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거 x제곱으로 나눠봐. x로 x제곱으로 묶을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2 마이너스 얘는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잖아. 근데 얘 남잖아. 얘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고. 아유 얘들아 필수지 12번에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지. 얘도 좀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들. 얘랑 얘랑 물론 애매하긴 한데 굳이 따지면 몇 차냐? 보통 우리가 원래 몇 차 몇 차 할 때는 항상 원래 자연수로 대답해 주는 게 맞아. 근데 굳이 따지면 몇 차야? 2분의 1차지. 2분의 1차 둘이. 그리고 지금 어때? 개수도 똑같고. 맞아? 차수도 똑같지. 야, 그럼 사실 이게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0 될 것 같지. 0 0 어? 오? 오? 왜? 아니 생각해봐. 야, 루트 2 빼기 루트 1은 벌써 싫다고? 야,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3 빼기 루트 3 점점 어때? 0에 가까워지고. 아 싫다고? 잠깐만. 야, 그럼 이렇게 할까? 이게 y는 루트 x인 거 알지? 그때 여러분들 잘 들어. 잘 들어봐. 1일 때 얼마야? 4일 때 얼마지? 그 다음 또 9일 때 3이지. 이 1이라는 y값을 하나 올리려면 원래 3만큼 커졌다가 그 다음 얼마큼 커져야 돼? 5만큼 커져야 돼. 맞아? 제곱수고 제곱수마다니까. 이게 뭘 의미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1만큼 움직였을 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또 1만큼 키웠을 때
이만큼 초록 색깔 길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 보여? 짧아지는 게 느껴지니? 맞아? 그러니까 얘 무한대로 보내면은 0이라고 점점 이 초록색 길이가 유리화시키자. 결국 유리화를 꺼내들게 하는구만. 어? 눈으로 못 보면은 믿지 못해? 어? 분자 얼마? 1. 분모는 얘 어디로 간다고 둘다? 이게 더한 거잖아. 무한대랑 무한대 더하면은 무한대지. 그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얼마? 이제 좀 믿어줘? 다음 필시즈의 12번은 1번만 할 거야. 무한대 곱하기 0골. 와 정말 찌릿찌릿하구나. 그리고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 아 이제 시작은 했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다음 거 있지. 함수의 극한의 응용. 여기만 딱 배우면 이제 아 이제 극한 끝났다. 헤이 헤이 헤이! 또 수염 또! 수염 파밍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왜 그래요 근데? 어? 왜 그렇게 계속 만지니까 잘하는 거라고 걔가. 마린모 같은 거야. 어? 그만 애정 좀 줘. 여기는 항상 없어. 우리 담이라는 연우 고마워. 어? 우리 민혁이, 아 민혁이 고마워. 저랑 많이 있었어요. 너도 일조 한 거야. 어? 그럼 다 아니야. 세상 사람 다 아니야. 아 원래 있었어. 그럼 인테리어업자 잘못이. 형이 여기도 있는데요. 거기? 윤석이한테 덮어씌우지 마. 윤석이 얼마 전에 옮겼다고. 어? 거기 야 방금 여기 내 있는 내 있는데 윤석이 표정이. 어? 나? 어? 그러지 마.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 이미 얘들아, 얘 x 0으로 보내면 얘는 무한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지. 어쨌건 0분의 상수는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 했잖아. 얘는 0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지. 1 빼기 1이니까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니고 몰라가 정답이야.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부정형이라고. 무한대랑 0 곱할적인 형태. 이거 배우는 거라고 이제. 얘 그냥 뭐 하면 되냐면은 그냥 알아서 풀어. 흥분을 하든 유리화 하든. 아니 잘 봐. 야 필지지 12번에 2번 있지. 보자마자 아 유리화 해봐. 말아. 생각해야 된다고. 응? 컴퓨터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야. 이거 컴퓨터처럼 풀면 안 돼. 봐봐. x분의 1 곱하기 얘 통분하자. 어떻게 돼? x 플러스 1분의 얼마? x.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죠. 약분? 약분하면 어떻게 돼? x 0 넣을 거지? 마이너스 1. 통분했다. 계산했다. 끝. 통분. 얘들아. 31페이지. 아 진짜 얘들아 함수의 극한의 응용을 너네가 울지마 알았어? 이게 전혀 안 어려워. 그리고 전혀 안 어려워. 알았지? 한번 잘 들어볼래? 그냥 먼저, 아 그냥 문제 먼저 풀까? 문제 풀면서 그냥 설명해줄까? 그냥 먼저 듣고 싶어? 뭐 해줘? 둘 다 상관없어 얘 방법론적인 거랑. 그냥 먼저 해줘? 시간 낭비하네. 자, 농담이야? 얘들아, 함수의 극한 응용인데 이거는 추론 영역이야, 추론. 추론을 내는 거야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단원지라고 보면 돼. 잘 들어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얘가 l이래. l은 상수야. 알겠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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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왜? 자, 그때 여러분들 잘 들어. 조용히 하고 잘 들어. 이때 문제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gA가 0일 때. 그 칸에서 기본은 뭐다? A를 대입하는 거지. 근데 지금 L은 상수야. 상수야, 상수. 야, 지금 이 극한이, 즉 이 극한값이 상수가 나왔다는 거는 수렴한다는 얘기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분모가 0이면 생각해봐. 0분의 상수 이러면 어떻게 돼?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근데 얘가 수렴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이면 분자였지. FA. 얘 얼마일까? 얘 뭐여야 돼? 얘 0이어야 된다 라는 거지.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면 발산하니까 0분의 0꼴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0분의 0꼴이 돼서 극한값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특별히 L 있지. L, L이 뭐가 아닐 때? L이 0이 아닐 때, 즉 극한값이 0이 아닐 때야. 극한값은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야. 야, 기본적으로 분자가 0이면 항상 0이어야 되는 거 같지? 근데 분자가 0인데 결과값은 0이 아니래. 그럼 죽어도 누가 0이야? 분모도 뭐다? 0이다. 이걸 배우는 거. 오케이? 오케이. 문제 풀자. 여기서 하나만 풀게. 필수지 13번의 1번. 다 했어, 얘들아. 이제 진짜로. 다 했어. 다 끝나가. 앞으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한 세 문제만 더 풀면 끝나. 어때? 지금 어떻게 됐어? 4분의 1로 수렴했지. 그럼 분자도 무조건 얼마? 0. 야, 근데 분자가 0이라는 게 지금 잘 봐. 지금 이게 0이라는 얘기냐? 분자가 0인데 이게 0이라는 얘기야 지금? 아니지. x에다 뭐 한 거? 1 넣은 거. fa 1 넣은 게 0이라고. 1 넣은 게. 가끔 분자가 0이다 해가지고 이게 0인데 이러고서 어떻게 푸냐고 물어봐. 그러지 마. 분자에다가 1 넣은 게 0이라고. 0분의 0꼴이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b는 뭐야? 옮겨서 루트 a 플러스 1이죠. 0분의 0꼴은 기본이 뭐라고? 약분이 될 거라고. b에다가 루트 a 더하기 1 넣어주면, 자 이제 뭐 해줘야 돼? 분모를, 아니 분자를 뭐 해줘야 돼? 유리화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유리화하자. 어차피 유리화하면 따라와야 돼. 예제곱에서 예제곱 뺄 거지. 뭐 나와? 문자에? 그 마침 분모에? 얘 있고 그 다음 여기 뒤에 켤레수 곱해져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맞죠 지금? 근데 얘 리미트 지금 x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가는 거잖아? 약분은? 됐지? 1 넣어. 1 넣어주면은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지금? 두 개 있죠? 그럼 2 루트 a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얼마라고 지금? 4분의 1. 그럼 얘가 얼마? 2. 그럼 A 얼마? 3.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말 쉬운 문제예요. 잘 들어. fx가 다하나 문제인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잘 들어봐.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fx 있죠? fx 지금 다항함수야? 질문인데 fx 몇 차일까? 2차죠. 3차? 2차? 뭐 1차? 왜? 몇 차야? 2차. 2차 맞아? 왜 2차여야 돼? 2차여서
이게 없어지고 X제곱 없어지고. 그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어야만 해. 잘 봐. 기본적으로 분모가 무한대면 봐봐.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지? 0이지. 근데 얘 지금 어디로 수렴해? 6으로 수렴했잖아. 또는 분자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여도 차수가 낮으면 어디로 가? 분모가 훨씬 빨리 무한대가 되니까 0으로 가지. 근데 6이 나왔다는 건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단 얘기지. 그럼 fx는 몇 차라고 지금? 2차고 이 뒤에 있는 건 뭔지 모르고 대신 얘도 알 수 있지. 2차항 계수. 2차항 계수 얼마여야 돼? 18. 맞아. 그래야 3분의 18은 6이니까. 됐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야,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면? 그럼 fx 몇 차야?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는 것 같지. 상수. 그래서 1차 이하야. 너 분모보다 차수가 낮다라고만 대답해주면 돼.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겠어? 우리가 지금 이런 극한에 대한 정보만 보고도 아 얘가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겠다.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특별히 몇 차고 개수가 어떻고 이런 거 지금 배우는 거야. 알겠니? 필수지 14번 합시다. 다 했어? 다 했어 얘들아. 진짜 다 해가 이제. 앞으로 몇 문제만 안 남았어. 아 이거 필수지 14번 리미트. 아 배고프다 근데. 야 민쌤 그거 알아? 이번 아 아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아니 괜히 비밀인 거 같아서 앞에 얘기해줄까? 이미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진짜. 근데 굳이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해서. 근데 아니다. 아니 민쌤 아니다. 민쌤 진짜 엄청 착해. 민쌤 아, 민쌤 또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들 아니 민쌤 살 뺀다 뭐. 너무 별거 아니어서 뭐 저런 거야 뭐. 그게 아니라 이번 달 말까지 14kg인가 5kg를 빼겠대. 너네 그거 알아? 우리 학원 밴드 가장 첫 게시물이 민쌤 막 카메라로 막 방송 막 비슷한 그거 해가지고 막 라이브로 막 했던 막 그런 건지 모르지. 민쌤 그러니까 진짜 말랐었어. 그 진짜 뾰족했다고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냥 푸댕댕 해가지고 푸대대 해가지고 그냥 퍼져 있잖아 사람이. 나도 그렇고 좀 퍼져 있어 이렇게. 제가 침대에 누우면은 살이 이렇게 밀려서 침대에 닿는 기분 뭔지 알아? 진짜로 누우면 살이 침대 쪽으로 이렇게 붙어. 다 온몸이 나 보지 말고. 아무튼 민쌤이 살을 뺀다는 거야. 78kg까지 빼겠다 얘가. 나도 지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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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어쩔까 전화해. 야 일단 이거부터 빨리 하자. 야 FX 몇 차? fx 2차 최고차항 계수 얼마? 2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지금? 이런 느낌? 됐죠? 그 다음 여기 자 분모에다가 2 넣으면 인수분해 되는 거 바로 보이지? 어차피 0이잖아. 근데 수렴했지? 그럼 미안해 f2 얼마? 0. 오케이. 그럼 얘를 섞어. 그러니까 에이, 말한 얘기가 아니야. 응? 뭐, 이 정도? 물론 난 이거 대입하고 싶은데? 하면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함수가 근을 가지면 대입해서 0 된다 이건 좀 중학교 2학년은 즉 사고발상이라고 생각해. 이런 인수가 존재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왜? 그래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0분의 0분의 핵심은 약분 아니야? 이 대입해서 0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넣었을 때 0 되면 얘가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다시 집어 넣을 거야 좀이다가. 그럼 어떻게 돼? 됐죠? 응? 어떻게 돼 그럼? x-2가? 2 넣어. 얼마? 3분의 2 곱하기 2 마이너스 p. 얘가 얼마라고 문제가? 1이래. 됐죠? 그럼 3 곱해주면 되니까 4 마이너스 2p는 3, 2p는 1, p는 2분의 1,
그럼 F0은 얼마야? 0 넣으면 마이너스 2랑 얘랑 곱하면 1이죠? 답 2네 2.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죽는 건 아니겠지? 필수일이 15번. 다 했어. 진짜 다행이다. 이게 끝이야. 얘들아, 필수일이 15번 있지? 이 쌤이 얘기 잘 들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동그라미, 여기 fx, 뭐 별. 문제가 물어보는 게 얘 리미트 어디로 보내? x를? 무한대로 보내죠. 야, 그럼 얘 무한대로 보내봐. 얘 얼마야? 필수지 15번에 1번 얘기하는 거야. 얼마야, 얼마? 3분의 1.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얘는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리미트. 얘 x 무한대로 보내, 얘 얼마라고? 3분의 1이라고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필수지 15번에 2번은 여러분들 지금 fx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있어? 3x 플러스 1, 3x 플러스 4죠. 그때 문제가 물어보는 게 fx 제곱을, 맞아? 그냥 f제곱이라고 할게. 누구로 나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 그치? 얘를 리미트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잖아. 또 따라오면 돼, 알겠지? 얘들아, x가 어차피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무한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너네 알겠지만 양수는 대수관계가 분명할 때 제곱을 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 알지? 원래 이런 성질이 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원래. 여기까지 맞죠? 이 모양을 만들 거라고. 다 그럼 뭐로 나눠? 맞지? 그 다음 뭐 하면 된다? 전부 다 극한으로 보낼 건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있어. 잘 봐. 얘 3x 제곱이니까 9x 제곱이잖아, 분자가. 얘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9로 가지. 얘도 어디로 가? 9로 가는데 1번하고 2번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 1번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등호가 들어가 있지. 2번은 뭐가 안 들어가 있어? 등호가 안 들어있잖아. 아까 잠깐 배웠지만 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이 안 되잖아. 9보다 큰데 작다 이거 말 안 된다고. 여기 뭐가 들어가? 증후가 들어가는 거야, 극한을 보내면. 알겠어? 그래서 나와.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31페이지 있죠? 31페이지에 그 얘기가 다 적혀있는 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얘 문제 먼저 푼 거야 지금. 야, 리미트 뭐 x가 뭐 a로 할 때 fx, 얘가 뭐 l이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있죠? 얘가 뭐 m이래. 그때 잘 들어봐. fx랑 gx가 이런 대수관계를 갖고 있을 때 l하고 m도 이런 대수관계를 갖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여기 양쪽에다가 공평하게 뭐를 씌워도 둘 다 극한을 보내도 대수관계가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때 질문인데 지금 여기는 F랑 G가 등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여기. 이거일 때 이거다 해도 맞아, 틀려? 맞다고. 극한으로 보내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알겠지? 그 다음 또 마지막이 이거야. 편의상 빨리 쓸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도 돼요, 사실. 셋 다 극한으로 보낼 거야. 알겠어? 극한으로 보내면 얘 L 갈 거고 얘는 뭐 리미트 x가 a로 할 때 hx 얘 m인데 만약에 l하고 m이 똑같다고 쳐봐. 그럼 가운데 있는 얘도 얘네랑 같아지겠지. 그게 지금 이거 한 거야. 얘가 9고 얘가 9니까 가운데 있는 얘도 9야. 얘 3분의 1이야? 얘 3분의 1이야? 그럼 가운데 있는 너도 3분의 1이야. 알겠지? 얘는 뭐지? 그 막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해볼게. 이것도 어떤 강사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한테 샌드위치 정리요 하면은 혼나. 진짜 혼나.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냐 하면서. 그 원래 좀 고리타분하신 분들이 많아서. 샌드위치 정리가 아니라 아, 또 이거 아는 척하면 또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야. 궁금한 사람 찾아봐. 알았어?
그 뭐지? 쥐어 짜다자 뭐지? 맞아. 스피드. 원래 이게 정석인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샌드위치 정리하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 강사는 대단한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개념을 전달해버렸어. 샌드위치 하면서. 어? 하지만 원래 이게 진짜고. 아무튼 이거 알고 계시면 알겠죠. 저거 꺼줄 수 있는 혹시. 아, 얘들아.